네,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말씀을 가지고 왕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또 유지하고자 자국에 속해 있던 히브리 민족의 남아들이 출생하며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유대의 헤롯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왕 역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두 살 아래의 남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왕의 이미지가 이러합니다. 성경적 배경이 되는 왕은 절대 권력자로서 자국 백성들의 아이들마저도 대량 살상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권력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은 있었고 왕이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반면에 잠언 31장에서는 전혀 좀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루엘 왕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1장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루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 낳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루엘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으로서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욕망대로 폭정을 행하는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으로서 마땅히 왕이 걸어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 왕이 피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전쟁과 싸움과 쟁취를 통하여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더더욱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만 우리들 역시 저마다 타인을 향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왕이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망만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루엘의 어머니가 루엘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잊기 쉽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1,000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밤의 꿈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중요한 업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선악 간에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선대의 왕이었던 훌륭한 다윗 왕에 이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잘 들어서 선악 간에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루엘의 어머니가 아들 루엘 왕에게 솔로몬과 같은 바른 판단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그가 교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루엘의 어머니는 독주와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그 고통을 잊게 하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무언가를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독주라는 것입니다. 잊게 만드는 것. 그래서 독주는 공정한 통치와 영민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왕들에게는 적절한 음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독주가 자꾸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분별력을 잊고 이 어둠의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바, 성령의 진리로 이끄시는 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나만의 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독주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 것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루엘의 어머니가 루엘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라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왕은 가난하여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자들, 가난하여도 도와줄 친구가 없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대로 판단하고 재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판단과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에 남용하거나 향락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타인을 돕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루엘 왕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루엘에게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처럼 무게 있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욕망대로 살지 않고 술을 주의하며 공의롭게 사명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집중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마치 루엘의 어머니가 루엘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함께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로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루엘 왕이 어머니의 교훈에 귀 기울여 욕망대로 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주의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욕망, 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멀리하고 끊어내는 용기와 의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분별하여 과감히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